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지방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눈 피해는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겨울에는 항상 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처럼 만에 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바로 건강입니다. 물론 차 조심도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건강을 먼저 지켜야만 항상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뭐 불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건강 더욱더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중요한 기법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 www.centv.co.kr로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종목 상담에 대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법 관련으로 궁금하신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53.78포인트로 오늘은 강보합권 0.48%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19.99포인트로 0.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또한 1063원 70전으로 마감하면서 4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올랐습니다. 0.4% 정도 올랐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수의 포지션에서 상당히 섰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업종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을까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가장 많은 매도세를 나타냈던 구간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고요. 거기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또 매수를 했던 구간이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아,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기관에 대해서 들어왔었구나라는 부분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IT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 반도체 IT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구나. 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은 매매 패턴을 나타냈던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포지션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IT 부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금 운수장비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저가 매수세라는 거죠. 아, 시장은 오늘 저가에 대해서 상당히 낙폭과대권에 대해서 매수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시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오늘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불안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바로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 아직까지 코스피는 관망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되 이 1960포인트를 돌파하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시각으로 돌려보자. 지금은 관망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왜 어떻게 이렇게 지수를 분석했고 그리고 종목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바로 삼루기법, 세 개의 선을 이용한 매매기법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먼저 AS부터 평가부터 한번 받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기억나십니까? 제가 진양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진양홀딩스. 지금 1920원을 오늘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하단에 제가 방송할 때 1890원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890원을 바닥권으로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 아직까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아, 거래량이 죽어 있다는 것은 거래량이 바닥이 곧 시세에 대한 변곡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주봉과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봉은 지금 어차피 역별상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저항권의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면 다시 21선 위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지지권력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기관 바로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더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 있다. 어차피 저가는 1870원 밴드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홀딩스 다시 한번 더 제가 삼로기법 바로 세 개의 선 밴드 가격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하단에는 지금 1890원대 지금 제가 첫 번째 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선이 바로 1970원입니다. 잠시만요. 1970원대. 자, 시청자분들 이 종목 이 밴드 꼭 적어 놓으십시오. 꼭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자, 위에 밴드는 2060원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개의 밴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에 내려와 있는 만큼 우리가, 아, 지금은 매집에 대한 국면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더 늘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삼루기법, 어떤 게 삼루기법일까? 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한 개씩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루기법 말 그대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한자 세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예. 저는 상로인데요. 제 이름이 이상로입니다. 저랑 다른 로자죠. 저랑 다른 로자입니다. 이거는 길로자를 쓴것 같은데. 세 개의 길이 있다. 세 개의 선이 작용하는 게 바로 삼로기법이다. 어디에 대해서요? 바로 우리가 흔히 가장 평범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박수권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수권 하단을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아니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항상 확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두 번을 하면 한 번은 맞던데, 아, 왜한 번은 항상 틀리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 삼로기법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로기법의 핵심 키포인트는 선을 세 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토요일 날 왔던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실 건데, 제가 다시 한번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이세 개의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움직였겠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예,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두 번째 밴드, 두 번째 중간 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임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큰 시세가 내기는 힘들다. 대신에 하루의 데이 트레이딩 전략은 상당히 유용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반등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는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상단에 대한 저항권이 움직임을 한번 더 맞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우리가 포트에 편입하는 전략을 합니다. 포트에 편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윙으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중장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냐? 시세를 한번 크게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반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단 자체에서 근데 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집니까? 곧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세의 매집 구간에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인 시세는 다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빠른 움직임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세력의 매집가가 좀 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산다면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상당히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곧장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조금 다르죠. 이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매집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언덕으로는 이 시세를 모두 다 분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샀다면 중간 그리고 상단 밴드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FM 표본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했다면 중간 밴드까지 올라갔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1차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겠고 2차 이익 실현 그리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좀 더 목표율을 상승시키면서 익절가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상단의 세 번째 밴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자리는요.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 그리고 홀딩의 관점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매수는요?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자, 이 상단 밴드를 왜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밴드입니다. 가격이 가장 위에 분포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급하게 올라갈 는 모습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급하게 올라간다면 꼭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잠시 쉬어간다면 시세를 좀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쉬어가는 그런 관점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볼까? 오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칠판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칠판을 좀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 어떤 종목군들이 잘 갔나요? 저번 주에 어떤 종목군들이 잘 갔나요? 요즘은 말 그대로 어떤 종목군들입니까? 개별주 장세죠. 개별주 장세의 이 삼루기법, 세 개의 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군을 매수를 해볼까? 개별주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 그만큼 시세 자체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이번 주 이슈가 되었었던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자, 한 번씩 다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죠? 바로 바이오 제약업종입니다.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자, 메디톡스와 OEM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저점, 이 가격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가격대에 못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밴드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중간밴드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돌파가 되고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큰 폭락을 나타낼까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박스권 돌파를 하는 패턴입니다. 맞죠? 자, 여기에 선을 한 개, 18,400원에 한 개를 그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샀다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5일선과의 이격이 너무나 벌어져 있는데, 그리고 정배열은 지금 더욱더 확산 추세로 넘어가는데, 책에 보니까 항상 수렴됐을 때, 그리고 밀집해 있을 때 사라고 했는데, 나 발산하는 과정에서 샀구나. 걱정되는데, 내일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은 어떤 가격대가 가장 좋았던 가격대인가 한번 같이 거래량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세는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박수권을 만들고 돌파를 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하단에서 거래량, 그리고 상단에서 거래량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 네 번째 거래량, 그리고 다섯 번째 거래량, 그리고 이번에 크게 다시 한번 더 200만 주가 한꺼번에 하루 만에 체결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군 보면 유통 물량이 지금 총 주식 발행 수가 몇 주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940만 주네요. 940만 주인데 하루에 200만 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회전율이 높았다, 그죠? 이 종목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단 가격대 대부분 보이시죠? 가격대 얼마입니까? 하단 제가 구해왔습니다. 계산해봤고요. 13,200원. 그리고 중간 밴드는 얼마일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중간 밴드는 16,200원입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17,700원이네요. 자, 요렇게 선을 그어 놓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없던 그림과 지금 선을 그어 놓고 지금 자리를 보니 어떠나요? 어떤가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자, 주식은 뭐라고 했죠? 제가 주식은 80%가 심리입니다. 우리의 심리가 안정돼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난다면, 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1월 15일 수요일날 크게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어차피 선이 3개인데, 이 3루 기법에 대해서 상단 밴드, 이 자리에 매수하지 말라고 했다. 맞습니다. 매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단에서 매수를 했겠죠. 대신에 이렇게 그어놓고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스프링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세 군데나 있구나라고 안심적으로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꼭 이 3루 기법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3,200원대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나왔죠. 세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가요? 뜬바닥권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왜 얘들은 여기까지 13,200원까지 안 내리고 지금 왜 14,000원대에서 올렸을까요? 왜 올렸을까요? 자, 우선 제가 그 전에 동그라미를 몇 개 쳤습니까? 세 개를 쳤죠. 세 개를 치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한번 본다면 항상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단에 이 거래량이 나가는 거래량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거래량이었구나.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는 거래량이었구나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세는 크게 다시 한 번 더 분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 제가 단연컨대 이 종목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군 2014년에 수익률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10개 종목군 중에 톱10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제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대 꼭 적어 놓으세요. 제가 13,200원 하단 밴드, 이거는 이제 안 오는 역사 속의 가격입니다. 이제는 올 수 없는 가격이고, 그 위에 16,200원이거든요. 이 16,200원 그리고 17,700원은 꼭 적어놓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이 종목군 2014년 연말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 한스바이오메드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19,300원에 제가 방송 얘기했습니다. 이 종목군 4만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날이 곧 오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빅솔론입니다. 자, 빅솔론은 어떤 기업일까요? 자, 빅솔론, 뭔가 큰데 빅데이터? 아,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 자, 빅솔론. 우리가 신용카드를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시청자분들.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뭐가 오나요? 카드로 계산할게 하면, 자, 그 배달 기수님들이 뭘 들고 오나요? 자, 신용카드 이렇게 끓는 거를 들고 오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 빅솔로는 그 단말기, 맞습니다. 지금 피님 빠르게 단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단말기. 자, 신용카드 단말기를 항상 들고 오죠. 하지만 이게 상당히 무겁죠.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옛날에 우리 시티폰 기억나시죠? 이만합니다. 맞죠? 그 단말기를 들고 오는데, 그리고 휴대성도 상당히 떨어지죠. 하지만 빅솔로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을까요? 자, 빅솔로는 신제품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휴대폰을 꼽아서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 상단에 한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제 손가락 두 개 정도에 그렇게 작지는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가락 두 개 정도의 크기로 상당히 작게 여자 손가락입니다. 여자 손가락 두 개 정도의 크기로 상당히 작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지금 실적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2012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주가가 지금 16,350원, 300%가 뛰고 난 다음에 잠시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 자리, 이 종목군은 실적도 꾸준히 난다.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패턴, 아,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인데 이거는 맥점을 어디로 잡고 내가 이걸 가격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얼마에 들어가야 될까? 지금 제가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빅솔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맥점만 찝어볼게요. 일차적인 파동이 크게 올라왔었고요. 하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이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맥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꼭지는 우리가 대충 이건 보이죠? 요거는 상당히 쉽죠? 꼭지가 어딥니까? 여기 정도 되겠죠? 꼭지, 말 그대로 상단 밴드입니다. 왜 이 상단 밴드가 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매물권역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항상 지금 못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맞죠? 자, 아까 전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하단에서 세 번의 지지가 나왔고 지금 이 종목군은 상단에서 몇 번의 지지가 나오죠? 몇 번의 저항 구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 번의 저항 구간이 벌써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네 번의 저항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아, 야, 이 종목은 크게 한번 분출할 것 같은데 바닥만 잡으면 이거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생각이 다들 드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가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자, 뺄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12,800원, 자, 적습니다. 12,800원 적으세요. 하단입니다. 이 가격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절대 사수해야 된다.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대는 13,500원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3,5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14,900원. 예, 이미 저 가격대. 요렇게 세 개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개 더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점이냐. 자, 중간 밴드하고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이 여기에서, 아, 자, 여기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를 봤을 때, 이격이 어떻습니까?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죠. 근데 하단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는 상당히 이격이 좁습니다. 좁을 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자, 내려와 한 번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두 개의 지지 테스트를 한 번만에 끝내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빅솔론 어떻게 변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솔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중간밴드 하단밴드가 상당히 이격이 좁죠. 상단밴드는 상당히 상단에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매수로 그러면 어떤 가격대에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넓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하단밴드가 지지가 첫 번째 제대로 안 나왔다, 그죠? 아, 매집이 덜 됐는갑다. 맞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어때요? 맞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매집이 끝났다면 무조건 이 가격대 12,8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 지지가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세는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꼭 한 번 더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빅솔루는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적정 주가 PR 10배 가격대 밴드는 어디냐면 18,000원, 17,500원 선이거든요. 신고가가 무조건 나와야지 이 기업은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실적 또한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B 세미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LB 세미콘 문제 많은 기업이었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LG 쪽에,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IC가 뭡니까? 바로 조그만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 쪽에만 납품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맞죠? 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LB 세미콘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이런 거는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 종목군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박수권 하단을 잡는 방법인데요. 크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큰 거래량을 폭발시키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신저가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차트를 크게 보자고요. 크게 봤을 때 자, 이 지점 하단에 1700원 자리. 아, 여기에서 여기가 하단이었구나.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죽은 기업이다. 죽은 기업이다. 곧 상장 폐지 쪽으로 가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어때요? 하단에 다시 한번 더 잡아줬죠. 아, 희망을 안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가장 좋고 이 기업의 맥점 자리 얼마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2,090원이 첫 번째 밴드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2,500원대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는 2,580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자, 요 기업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B 세미콘 2,090원대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 2,090원 자리, 바로 맥점 자리였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어때요? 크게 나왔습니다. 자, 400만 주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자, 1월 8일 수요일 날, 저가가 얼마입니까? 2,085원입니다. 아! 확실하게 지지를 시켜주는 모습이었구나. 자, 다시 제가 칠판에 한번 그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자, 중간 밴드와, 그리고 하단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자,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하단 밴드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이 밴드는 하단 밴드를 확실하게 약속된 플레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LB 세미콘처럼 한 번만에 여기서 지지를 딱 받는 기업들은 아, 매집이 충분히 완성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간다는 것은 아,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고요. 대신에 가격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아,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가격이 매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어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2090원대 여기에서는 2050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아, 아직 아니구나. 두 번째는 2085원. 아, 맞습니다. 지금이었죠. 자, 이 차트는 지금 2050원까지 지금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라고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작은 행보를 그리다가 주가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건 어떻게 생겼나요? 하단의 이격이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는 이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는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 상단의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의 저항 구간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매집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 LB세미콘 2090원, 2100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매수 권력으로 다시 한번 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HI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HI텍을 들고 왔던 이유는 다 있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면요. 월봉,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어땠나요? 지금 시세를 뽑아내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 권역으로 시청자분들 꼭 종목을 등록을 꼭 해놓으십시오. 별표 두 개 드리겠습니다. 자, HI텍 차트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크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시세를 마지막에 냈어요? 2011년에 마지막 시세를 내고 그 자리에 지금 다시 한번 왔다는 거죠. 자, 요거는 빠르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0원. 자, 1670원 하단을 등록을 하고요. 1875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상단은 2260원까지 분포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단에 하한가를 갔을 거예요. 아, 예, 맞네요. 하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곧장 다음날 큰 반등이 나왔죠. 내가 이대로는 못 물러선다라는 강한 반등이라고 하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거래량 어땠나요? 둘 다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자, 오를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오를 때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아,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양의 기운이 좀 더 강한 자리였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죠. 아, 위에 어떻습니까? 상단밴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리는 과정이고 지금 20일선을 맞닿고 있고 하단에 60일선과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넓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1875원이 적정 매수가가 될 수 있겠죠. 1875원 그리고 167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렵고요. 1875원을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되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려왔으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오버히팅을 하면서 따라붙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를 곧 낼 수 있는 종목권입니다. 꼭 한번 더 별표 체크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들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물 한 잔 다들 드시고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문자가 좀 많이 온 관계로 문자부터 한 개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35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옴니시스템. 오늘 옴니시스템 매매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옴니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1165원. 야, 수익이네요. 자, 1165원이고요.
자, 어떻게 뭐라고 오셨냐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중이 10%네요. 에휴, 아까는 비중이 아쉽네요. 앞으로 문의 시스템 매매 전략 알려주세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 잘 잡으셨습니다. 잘 잡으셨습니다. 예,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자, 이게 하단 밴드 가격대죠. 1165원. 왜 이 하단 밴드라고 제가 그냥 딱 보자마자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밴드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매집이 먼저 진행이 됐던 구간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매집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단 밴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집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왔습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고 난 다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과매도 권역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일부러 빼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서 1차적인 시세를 냈지만 어때요? 매직 구간에 비해서 시세가 상당히 적게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빼는 모습. 하지만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단의 거리량을 한번 보세요. 일부러 뺐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리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갑자기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 양봉이 나타나니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아, 야, 이분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1165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어느 정도 테마성 재료가 있고, 지금 일단은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간 밴드 가격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간 밴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요 가격대 되겠네요. 자, 1340원, 135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중간 밴드를 올릴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마음 먹고 난 다음에 내렸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길게 본다면 올해 여름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합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크게 올릴 수 있는 15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권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한통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예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한국가스예요. 아, 한국가스공사요. 예, 예. 자, 얼마에 사셨습니까? 66,000원이요. 66,000원씩이고. 예. 아,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50%예요. 아, 50%요? 예, 예. 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제가 TV 보고 이래 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안 그러면 좀 떨어지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 볼륨을 좀 더. 선생님, 좀 예.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기점도 좀 봐주시고, 예. 아, 매도 관점요? 예, 예, 예. 기간은 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요. 예. 자,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아, 한국가스공사 좋죠?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틸리티,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둘 다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죠. 자, 우리가 월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평선을 언제부터 갑자기 물고 올라오죠? 물고 올라오죠. 물고 올라온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만져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을 탁탁 이쁘게 만져준다는 느낌. 자, 월봉을 언제부터 만져줍니까? 11월 달부터 갑자기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잠깐만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어때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월 달부터 만져주고 있죠. 근데 주봉보다는 월봉을 좀 더 만져주는 것 같아요. 맞죠? 관점으로 본다면 월봉을 만져준다. 월봉에
보면서 매매를 조금 하는 스타일 누굽니까? 아, 외국인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 연기금과 외국인이네요. 예, 맞죠? 자,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 차트 연기금과 외국인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매매 패턴을 가진 애들이 만져주고 있는 그런 차트구나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 자, 연기금과 외국인은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군을 들고 가고 있을까요? 자, 호재거리가 있겠죠. 맞죠? 호재거리가 지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가격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요거는 월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대응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월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느 정도 85,840원을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꼭지,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추세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올라올 때 여기에서 21선을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시세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서 한번 더,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시 요 지점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있던 꼭지점을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 패턴으로 받았다는 거죠. 왜 밑에까지 안 내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을까요? 아, 시세가 죽기에는 이미 여기에서 올렸던 이 부분 자체가 세력이 올렸던 단가라고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주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뺄 수 없고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거 제가 7만 5천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좀 더 홀딩을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좀 더 뭐 한 두 달 정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월봉 패턴을 보면서 좀 더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애타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여보세요? 예, 아, 제 목소리가 잘 안 듣기셨나 보네요. 자, 그러면 곧장 이어서 제가 문자로 달려서 빨리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왔는데 자, 엑토즈 소프트 왔습니다. 38,5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고요. 엑토즈 소프트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말씀하셨는데요. 엑토즈 소프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게임주가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죠? 자, 게임주,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게임주를 보고 있을까요? 언제 발표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 애속담이 뭡니까? 먼저 맞는 게 낫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있으니 이렇게 힘든 순간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액터소프트 실적은 잘 날까요?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잘 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액터소프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액터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를 좀 더 살펴보시기보다는 이 액터즈 소프트만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터즈 소프트 지금 비중이 40%인데요. 38,500원짜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지금 잡으셨죠. 높은 가격대에 좀 잡으셨고 자, 이런 실수로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 어떻습니까? 요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서 여기에 우리가 아, 매수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는 하단이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크게 실수했던 점은 하단 밴드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간 밴드 자리를 조금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올라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니까 이 종목군이 밑으로 더욱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가격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단.
자, 28,000원, 28,000원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 가격대 중요합니다. 28,000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단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바닥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고요. 투매가 좀 더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 거래량이 붙었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청자분이 들어 계신 가격대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때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매집에 대한 국면이 살아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는 국면이 나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좀 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좀 더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민거리는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치고요. 내일 어떤 종목군 우리가 공략을 해볼지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종목군 잘 갈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곧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들고 온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AJ 렌터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렌터카, AJ 렌터카죠. 자, AJ 렌터카 왜 이슈가 됐을까요? 요즘 길거리에 허, 호, 하, 히, 맞죠? 어떤 겁니까? 장기 리스 돼요? 렌트죠. 자, 상당히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아,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러면 실적은 누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렌터카 업체 요즘 호황이죠. 자, 붉은기가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런 분위기를 탄다면 원래 우리가 겨울에는 비수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겨울에도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는 과정인데 여름에는 어떨까? 여름에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규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J 렌터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가격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1,800원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단에 11,800원대.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대는요, 지금 12,60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13,200원입니다. 이렇게 세 개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적어 놓고 보니까 지금 어때요? 오늘 중간 밴드에 걸치는 모습이었죠? 내일 필이 반등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노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리지 않고 어차피 이 종목군은 좀 더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하게 하단의 스윙주 관점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11,900원, 11,800원 우리가 매수권용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12,000원까지 좀 더 오버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가격대 12,000원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호 검색기 걸어놓으시고요. 그렇게 대응하는 거 가장 좋다. 급하게 사도 어차피 내려오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 그리고 좀 더 쉬운 내용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 준비해서 시청자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